드디어 우리가 이 책 한 권을 다 읽었습니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 잘했잖아. 수고한 자신에게 한번 나 너무 잘했어. 자, 칭찬해 주세요. 네. 잘했어, 잘했어. 와, 자. 너무 힘들다. 자, 모두 수고했고 이게 짧은 책은 아닌데 굉장히 긴 책인데 그래도 꾸준히 선생님 따라서 읽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오늘은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게임을 할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 책에서 할머니가 굉장히 위독해졌는데 그때 릴리가 호랑이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호랑이를 다시 찾으러 갔는데 그 장소가 어딘지 아는 사람? 도서관이었죠. 네, 도서관. 아, 네,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아픈 할머니 그리고 조용한 아시아 여자아이 릴리가 좋아해. 이 호랑이를 통해서 용기를 배웠잖아요. 자, 그 호랑이가 바로 우리 도서관에도 살고 있습니다. 어디요? 어디 있어요? 자, 여기 살고 있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찾기 위해서 오늘 도서관 탐험을 할 거예요. 와, 여러분들이 할 일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주제예요.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도서관 탐험하는 나의 호랑이 돌아보기. 오늘 두 가지 활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은 너네들이 도서관을 탐험하면서 호랑이가 주는 미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은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기입니다. 우리가 도서관을 탐험을 하면서 호랑이가 주는 미션을 찾을 거거든요. 일단은 세 가지 단서를 줄 거예요. 그 미션을 찾기 위한 세 가지 단서. 첫 번째는 이게 뭐지? 호랑이다! 아니 호랑이가 안 보여. 근데 깜짝 놀랐어. 우리 도서관에 정말 호랑이가 살고 있네요. 네. 호랑이가 주는 단서를 찾기 위한 미션 세 가지 준다 그랬죠? 첫 번째는 여섯 개 숫자 카드를 서가에서 찾는 거지. 지금 눈치챘잖아. 요거 첫 번째 단서고요. 두 번째 단서는 이 숫자 카드에 뭐가 있다 그랬죠? 글자. 네, 글자가 있어. 그 해독을 하는 거야. 일단 세 번째는 두 번째 장소에 가서 어떤 기호가 있어요. 그 기호를 다시 찾아서 그곳에 호랑이가 주는 미션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뽑고 판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이제 나오세요. 짜라란. 하나만 뽑으세요. 팀 아니면 네? 네, 하나 뽑으세요. 편. 자, 파란 팀, 파란 팀 이쪽으로 오세요. 와, 자, 네. 파란 팀. 자, 그다음에 자, 주황 편. 여기 앉으세요. 그다음 보라. 보라는 이쪽에 앉으세요. 아, 미션 첫 번째. 미션 첫 번째 시간. 시작. 같은 색깔을 찾으세요. 시작. 자, 숫자 카드 떼 갖고 오세요. 카드 6개를 가지고 오세요. 자, 쭉 나열해봐, 나열해봐. 글자를 해석해보세요. 네, 여기에 왜요? 자, 보라팀은 먼저 찾았습니다. 자, 두꺼운 책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여기요! 오, 찾았네. 자, 800은 그림책이란다. 그림책 이쪽에 와서 찾으세요. 800번. 찾았다. 자, 자리에 앉으세요, 찾은 팀은. 너희들이 찾은 책. 그거 한번 소개해볼, 책 이름만 얘기해볼래요? 단군 이야기. 아, 자, 지금 파랑편 단군 이야기 찾았고요. 그 다음에 주황편. 아, 햇님 달님 찾았고. 보라편은? 옛날 옛적 호랑이. 아,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야, 여러분들 생각보다 너무 잘 찾아가지고, 너무 빨리 찾아가지고 굉장히 오, 재밌었다, 그리고. 자, 호랑이 있네. 호랑이도 여기 있고. 자, 이제 각자 미션지를 다 찾았죠? 네. 자, 지금 현재 나의 고민이나 아니면은 나의 모습 중에서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 이것들을 적어서 자, 마지막에 유리단지에 넣을 거예요. 자, 지금은 유리단지에 넣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나의 모습 중에서 어떤 단점을 버리고 싶은지 그거를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예를 든다면은 지금 너네들이 앞으로 진학할 학교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나의 앞으로 장래 진로 문제 이런 것도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또 아니면 친구 문제 아니면은 가족 문제 이것도 고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내 외모 지금 한창 여러분들 이제 외모에 관심이 많아질 나이니까 네? 네? 자 외모나 아니면 나의 성격에 관한 고민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책 속에 보면은 할머니가
내가 그 얘기를 했더라면 주변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사랑했을 텐데 하고 후회하는 대목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야기를 조금 더 일찍 말했다면 주변의 사람들을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 적을 준비가 다 된 학생은 선생님이 이 종이가 든 봉투를 줄 거예요. 어디에 글을 쓰냐면 요 가운데 보여요? 요 가운데 부분에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스티커가 떨어졌어. 자, 지금부터 한번 고민해보고 적을 준비가 된 학생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이 고민 봉투에 적어보세요. 이 뭐야? 네, 고민 봉투 열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봉투를 열고 한번 학교 가기 싫은데 왜 학교 왔지? 뭐 이런 거. 아, 끝났다. 자, 자기 고민을 보세요. 얘들아, 자기 고민을 여기 가운데다 쓰는 거예요. 자, 다른 친구 쓸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주자. 지난번에 너 그거 내 눈에 왜 호랑이가 생기지? 호랑이가 금성보다 작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적은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메모지가 다섯 개씩 붙어있죠. 자, 이걸로 뭘 할 거냐면 롤링페이퍼를 적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은 어릴 적에 친구들한테 이 롤링페이퍼를 받았을 때 이거를 굉장히 오랫동안 소중하게 보물상자에 간직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를 꺼내서 읽어보면은 굉장히 재미도 있고 또 힘이 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너네들도 이 롤링페이퍼를 쓸 텐데 누군가한테는 너네들이 써준 그 메시지가 힘이 날 수 있으니까 자, 이 롤링페이퍼도 장난기 다 빼고 좀 진중하게 적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진짜 이 친구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을 한번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적은 사람은 봉투에 넣어주세요. 이제 봉투에 담은 편지는 여기 유리단지로 넣어주세요. 자, 유리단지에 넣어주시고 이제 밀봉을 할 거예요. 자, 이제 자리에 앉으시고 이 유리단지 어디서 본 거예요? 할머니가 이야기를 훔쳐서 여기 단지 속에다가 집어넣었죠. 이 세포하고도 연관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이야기를 담아서 여기 유리병에다가 넣어두었어요. 와. 선생님이 눈을 감고 임의로 하나를 뽑을게요. 숨겨져 있던 이야기가 자, 유리단지에서 풀려나겠습니다. 선생님, 자, 선생님 하나 띄워주세요. 자, 이건 누구 건가요? 거예요. 자, 서연이가 읽어주세요. 자신의 고민 먼저 읽어주세요. 이정민을 왜 도대체 봐야 하는 걸까요? 자, 서연이 고민이 뭐라고? 이정민을 왜 봐야 하는지가 있는. 아, 친구 문제인 것 같아. 자꾸 네. 정민이하고 관계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 안 좋아요, 안 좋아. 자, 그러면 서연아. 네? 자, 누구의 격려의 말이 제일 와닿는지 한번 얘기해줘. 태어났으니까 존중해주자. 명언이다, 명언. 그치? 자, 오늘 수업 여러분 어땠는지 자기 소감 한번 얘기해볼래요? 재밌었습니다. 맨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게 구체적으로 재밌었는지? 그냥 재밌었는데요. 아, 그냥 이 자체가 재밌었어요? 네, 활동하고. 호랑이가 너무 재밌게 진행해주셔서. 아, 호랑이가 너무 재밌게 진행해주셔가지고 좋았어요. 와. 자, 이 책 다 읽었는데 이 책에 대한 느낌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정말 놀라움이 극치였어요.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놀라움이 극치였어요? 이거 그냥 자체로 그냥 놀라우면. 이야기 자체가 놀라웠어요. 선생님은 일단 이 두꺼운 책을 너네들과 같이 다 완독했다는 거에 큰 의미를 두고 싶고 앞으로 이제 너네들이 중학교 가면은 오늘 지금 적었던 그 고민보다 더 많은 고민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럴 때 오늘 우리 이 수업을 한번 떠올리면서 나의 고민을 이제 담아두지 말고 누구한테라도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같이 박수! 화이팅! 수고했어요.